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6일자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전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을 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마이너스 0.80% 하락, 그리고 코스닥 마이너스 0.10% 하락. 자, 초반에 하락폭 컸는데 다행히 만회 좀 해내면서, 그리고 코스닥 거의 플러스근 인근까지 자 만회 해내면서 지수 그래도 반등시도 나왔다. 그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의 주식시장에서 나머지는 체크하시면 될 테고, 코스닥의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돌았다, 이것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고, 그래서에도 이렇게 코스닥처럼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가 들어와야만 강한 반등세 내일 지속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바이오주 자 여러가지 리포트도 있고요, 상당히 등락이 심합니다. 그죠? 셀트리온부터 먼저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셀트리온 25만원 지지 오늘 확인된 모습이고요. 자, 여기 25만원과 234,000원 여기 마지노선입니다. 여기를 지지를 얼마나 잘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하셔야 되고, 여기 27만원과 28만원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그 여부가 지금 당장 셀트리온에게는 중요한 라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하면 밑으로 손가락 밑으로 꼽는 사람들이 있던데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알겠지? 그 사람들 내한테 욕하는 사람한테 난 높임을 하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31만 여기를 넘어가야 40만원을 논하고 100만원을 논하지, 다음 월드컵까지 기다리면 뭐 100만원 간다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일침 놓겠습니다. 지금 25만원 지키는지 23만원을 지키는지가 중요하고, 28만원을 넘어가는지 29만원을 넘어가는지가 중요하지, 쭉 들고 있으면 그것이 해결이 된답니까? 빠지면 청산하고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사주고 해야만 여러분들 수익률 레이스를 잘 해나가는 것이지, 운 좋아서 쭉 들고 가니까 100만원 가면 그게 잘하는 겁니까? 밑으로 빠져가서 10만원 가면 어떡할 건데요 도대체? 이 주식은 그렇게 되지 말하는 법이 있습니까? 정신 차리고 주식에 주가의 흐름에 순응하고 반응을 하십시오. 무조건 쭉 들고 가는 것만이 왕도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 오늘 셀트리온 보면 외국계 아직도 매도입니다. 그죠? 기간은 좀 매수세 잡히고 있는데 25만원이 강력한 지지선 맞긴 맞아요. 여기가 깨지는 순간 상당한 위험에 도달하니까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위로 강하게 돌파하는지 밑으로 깨지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3.24%로 반등이 강했네요. 코스닥이잖아요, 그죠? 오늘 코스닥 낙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매수세,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양호하네요, 그죠? 자, 여기를 지켜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81,000원, 그리고 더 좋게는 84,000원 안 깨면 더 좋겠습니다. 비교적 저항대 20일 저항대에서 수도 확인했으나 내일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 그 이후로 98,000원까지도 반등 가능해 보이나 내일 좀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반등 성공했다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 제약도 자 240일 상당히 중요합니다. 67,000원과 자 여기 65,000원대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지해야지 밑으로 쳐지면 60,000원대까지 열려있는 거는 기정 사실이에요. 안 깨져야 돼요. 자, 그러한 조건들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실행된 적 많습니다. 65,000원 안 깨져야 돼요. 65,000원 깨지면 52,000원도 열려있습니다. 그런 거 잘 맞아떨어졌을 겁니다. 나중에 잘 한번 체크해보세요. 다행히도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 좀 들어오고요. 오늘도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거 뭐 쇼커버링 물량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코스닥이 기관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 조짐이 보이니까, 그죠? 코스닥 비교적 시총 상위 종목들이니까 반등할 수도 있는 여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쇼커버링 공매도 때린 애들은 쇼커버링 좀 들어왔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해봅니다. 자, 유로님 어서 오시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바이오 밀어보겠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식 회계 논란도 있습니다만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장사 없어요. 자, 좋은 뜻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뜻일 수도 있는데 적당히 가려 들으시고요. 미국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푸시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총만 안 들었지 냉전 시대와 다를 거 없습니다. 적국으로 간주하고 총만 안 들었지 경제력으로 돈의 힘으로 푸시를 가하고 있어요. 중국이 자 경제 대국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1대1로 아시아권 나한테 붙어라.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대다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붙어봐라. 붙는 애들 너 국채 채무 많지? 그래 아마 앞으로 채무 상환하기도 힘들고 연장 이런 거 하기 힘들 거야. IMF 꽉 쥐고 있지 않습니까? 공격하고 있어요. 옆에 못 붙어 있게. 그래서 말레이시아 이런 애들 중국하고 살짝 그리두겠다 이런 뉴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터키, 이란, 북한이 진짜 문제예요. 제가 살짝 걱정도 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북미회담 내지는 비핵화 종전선언 이것이 만약에 어그러져 버리면 우리한테는 정말 데미지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는 안 하지 싶은데 자 북한의 스탠스와 또 우리나라 중국이 어떠한 식으로 공조를 잘 해나가느냐 따라서 비핵화 종전선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통일한국으로 가느냐 마느냐 상당한 걸림돌도 될수 있고 아니면 크나큰 모멘텀 될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42만 원 초반 정도 오면 수급 괜찮다 판단되면 진입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바이오 중에 최고 좋아요. 다른 종목보다 최고 좋습니다. 이평선 다 돌려냈어요. 이게 좀 있으면 여기서 턴하면 돌려내요. 목표치도 많이 남아있어요. 관심 있게 볼 겁니다. HLB. 자, 강한 상승 이후에 아래꼬리 딱 달면서 지지권에서 지지받고 자, 잘안 밀리고 있어요. 좋은 거겠죠? 반등 시도 놓으면 93,000원, 10만 원대 이제 테스트 놓을 겁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포착됐네요. 신라젠. 자, 신라젠은 아직까지 별로입니다. 아직까지 별로예요. 아직까지도 별로고, 접근 별로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반등해도 위에 가면 7만 원대가 밀릴 겁니다. 8만 원대 위에서 산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 10만 원대에서 깨진데도 안 던진 분들 많이 계시죠? 본전 언제 갈지 몰라요. 너무 냉정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주가가 그래요. 그리고 옥석 가리기에서 좀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네이처셀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아직 못판 사람 있다. 저는 여기서부터 팔아라 그랬어요. 한가 두들 맞을 거니까. 그죠? 한가 실제로 맞았습니다. 많이. 자,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거 바다닥거린다고 5천원짜린데 바다닥거린다고 좋다고 따라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대표이사, 회장이 잡혀간 회사예요. 주가 조작 때문에. 근데 막눈에 들어올 겁니다. 5천원이고 바닥 박박 기고 있으니까 띄우면 만원까지만 가면 따블인데 잘안갈 겁니다, 아마.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미약품 또 쳐졌어요. 이건 추세가 완전 어그러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많이 안 밀리고 적당히 가야 되는데 레포트 한 방에 이것도 한미약품도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그래서 바이오주, 저는 바이오주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올려놨어요. 다음 타자로 한번 접근해 볼 겁니다. 자, 우리 회계 분석팀에서도 이야기, 운운을 좀 해봤는데, 야, 이거 참 연속 적자인 기업이고, 참 회계적으로 보면 진짜 투자하면 안 되는 회사인데, 띄우잖아. 그죠? 오너가 띄우겠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숟가락 하나 얹겠습니다. 좀만 기다렸다가 딱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머지 바이오주 별로입니다. 메디톡스 다 깨졌고요. 그다음 바이오로매드 간들간들한 하고요. 여기 저항입니다. 저항. 이렇게 탄탄하게 받쳤으면 반등 시도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밑으로 처졌기 때문에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아미코젠도 효소 관련, 야, 이게 오늘 너무 깨져가지고요. 너무 잘 갔는데 한 방에 다 밀어버렸거든요. 일단 32,000원권 오면 관심은 가질 텐데 약간 보립니다. 너무 세게 밀렸기 때문에. 자, 그렇게 바이오주 한번 체크해 봤고요. 아까 삼화전기 질문하셨죠? 종목 상담 해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하실 분 계시면 올려놓으십시오. 삼화전기.
자, 31,000원이라 하셨고, 저번주에 사셨다. 자, 31,000원에 사셨으면, 제 입장에서는 조금 점수를 높게 드리기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를 깨면 안 된다고요. 적어도 최고 좋기로는 여기를 유지하면서 가야 돼요. 여기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하락 추세 돌파는 여기 정도 아니면 매수할 만한 자리 없어요. 여기를 하락 돌파하는 여기 시점이 닥터케이가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매수 시점입니다.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다시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초입, 이평선 다 깔아놓고 20일 올라타는 여기가 최상의 포인트고, 그 다음은 여기 20일 지지된 장대 양봉의 거래소고, 전고점 돌파하는 거. 여기서 정도 아니면 살 만한 데가 없습니다. 너무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15,000원에서 2배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자, 31,000원은 여기가 깨지면서 매도해야 되는 시그널이 떨어지는데 샀다는 것은 매수 타이밍이 안 좋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러나 외국계 매수세가 좀 있네요. 저 오늘도 좀 들어왔습니다. 지지권에서 지진을 했습니다. 그럼 반등 시도 나올 때 32,000원권까지는 나올 수 있겠으나, 32,000원이면 본인 매수가보다는 위네, 그죠? 여기 음봉 크게 떨어진 걸 얼마나 강하게 감아 올리느냐에 따라서 32,000원권까지 가느냐 마느냐 향방이 정해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지권에서 수도 반 모습은 좋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맞죠? 맞네요, 그죠? 자, 오늘 낙폭 제법 있었는데도 플러스권으로 잡아놨다. 사막 컨덴서하고 아마 관련 있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 전기전자 맞을 거예요, 아마. 본인이 아시면 아신 내용 올려보십시오. 사막 컨덴서나 이런 거하고 2차전지 내지는 그런 쪽하고 배터리 이런 쪽하고 관련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기업 분석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향후 주가 26,000원만 깨지 않으면 일단 홀딩 하시고, 반등 나올 때 강하게 반등세 나오면 계속 홀딩. 그리고 20일과 60일이 꺾일 거기 때문에 여기 위로는 올라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32,000원 저항받을 겁니다. 이렇게 꺾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적당하니 차익 실현 내지는 끊고 놓으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 죽어도 이 종목을 해야 되겠다 하면 왔다 갔다 횡보 좀할 거예요. 여기 안 깨지면 다시 이중 바닥식으로 저점을 높여 나가면 다시 매수. 그리고 20일과 60일에 저항해서 다시 매도. 다시 눌리면 또 기다렸다가 매도했다가 다시 이평선 올라타는 거 보고, 자, 이게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지되는 모습에서 양봉 서는 거 보고 또 들어가고. 그렇게 사고 팔고는 가능하나 밑으로 쳐져버리면 안 되고요. 강한 반등 나와야 32,000까지 나와 보인다. 그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엘비, 세미콘, 내일 오전에 들어가면 어때요? 세미콘이 뭐예요? 그냥 세미콘이요? 엘비 세미콘이라는 회사 있어요. 셀트리온 좀 전에 설명드렸죠.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으니까 질문 주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더 체크해 보죠. 셀트리온 25만원 중요합니다. 깨지면 23만원 중요해요. 그두개 깬다. 문제 심각하고요. 자, 27만원, 28만원을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박스권 유지하다가 반등 시도 나올 것인지 아니면 밑으로 처질 것인지 셀트리온의 운명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위로 갈 거면요, 여기를 뚫고 강하게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요 밑으로 처지죠? 하락 추세 돌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만 딱 보면 셀트리온 제약하고 비슷해요. 옛날에. 여기. 이해되십니까? 이렇다고요. 옛날에 셀트리온 제약 닥터케이 사자고 이야기 많이 했어요. 왜? 기관은 여기 막 쓸어 담았거든요. 여기 인근에. 그래서 적당히 팔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가 8만원 깨지는 순간 안 된다 그랬어요. 탁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푹 처지잖아요. 그죠? 다행히 반등 나와서 그렇지. 아직까지 안심할 때 아닙니다.
이거 밑으로 깨지면 난리 나요, 이제. 하락 추세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댓글 남기대요. 7만원, 8만원 샀는데 어떻게 던져? 8만원, 7만, 8만원이라는 거 보니까 그겠지. 셀트리온 제약인 것 같아, 그죠? 그만해. 책임져.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책임져? 뭘 그만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주가가 처지는데 내가 암만 용쓰고 암만 기도해도 절대 안 올라갑니다. 주가는 올라갈 만한 모양에서 올라가고 처지기 시작하면 내가 요 기도를 하고 두손 모아 기도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제발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겠지만, 하나님 제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아, 절대 안 올라가요. 왜요? 하나님 선물 옵션이니까 내려가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립을 지킵니다. 아,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 농담 비슷하지만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말씀은 시그널에 따라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좋아 보여요? 전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밑으로 처지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이거. 셀트리온 헬스도 겨우 지금 붙들어 놓은 거예요. 밑으로 처지는 순간 끝장나는 겁니다. 셀트리온은 좋습니까? 이것도 겨우 박스권이에요. 가다가 세게 밀리면 아작나는 겁니다. 근데 뭐 50만, 100만 간다고요? 무슨 언제 갑니까? 도대체 좀 알려달라 하십시오. 다음 월드컵 때까지요? 아, 참. 말을 고마워하고 싶습니다. 39만 원대 실컷 뭐하고요? 25만 원대까지도 기다리고 다음 월드컵 때까지 100만 원갈 때까지 기다리자고요? 그게 말입니까?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 현혹하고 시그널 나왔는데 던지자 한다고 욕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집단 이기주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강성추주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들 위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핏대 올릴 필요 전혀 없어요. 저는 셀트리온 한 주도 안 갖고 있고 셀트리온이 오르든 내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셀트리온 35만원, 37만원이 물려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라가면 좋겠다. 하지만 더 빠질 게 눈에 보이면 끊고 놓으셔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셔라. 여기 인근에서는 끊고 나오고 이런 데서는 끊고 나오고 여기 인근에서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하셔라.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길게 안 하겠습니다. LB 세미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까? 한번 검색해 보죠. 방탄. 근데 방탄 하루 들어오고 뭐 캡컴대 한다고 그게 뭐 다, 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저는. 저도 방탄소년단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바로 등골 브레이크.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크. 제 주제가입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되게 좋아하는데요. 방탄 들어온다고 지금 뭐 이게 움직이는 건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높아요, 높아. 건드리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높아요. 그리고 소형주입니다, 너무.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일 건드린다고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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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입니다, 하주님.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내려가면 어떡할 건데요? 그 말이 좀 이상한데 내려갈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너무 높아요. 언제 사야 된다? 여기 사야 돼요. 4,500원대 사도 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쫙 깔아놓고 양봉 딱 세우고 올라갈 때 여기 포인트지 실컷 오르고 난 다음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지금 얼마가 올랐습니까? 2,000원 올랐으니까 거의 4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데 들어간다고요, 내일? 안 됩니다. 자, 설명 잘 들었다. 1번 눌러보십시오. 엘비 세미콘이라는 회사가 방탄에 뭐 투자했습니까? 여기 보면 반도체 관련인데 뭐 그런 거 많이 있긴 있죠. 한번 볼까요? 잘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 내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이 최고 잘 알아요. 전 주식 한 주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이야기해 주십시오. 난 그런 건 없긴 없는데, 무슨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자, 전 블루님, 반갑고요. 이 엄미님도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관심 종목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올리시고요. 없으시면 간단하게 정리할 텐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야기를 반복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화나는 상황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돼요. 솔직히 신경 안 쓰면 되는데 무슨 상황인가 하면요. 제가 휴가 간다 그랬어요. 방송 휴가 때문에 결방합니다 했는데 좋아요 3개요 싫어요 3개가 달렸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돼요. 사실 신경 안 쓰면 되는데 아니 휴가 가겠다는데 뭐가 싫단 말입니까 도대체. 저 이해가 안 돼요. 맹목적인 디스입니까? 자 옆에서 우리 지인이 휴가 가지 말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싫다고 좋은 뜻이다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좋은 뜻이겠어요? 자 휴가로 이번 주 결방 싫어요 3개 보이시죠? 야 참 어이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안 흔들려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얼마나 신보들이 고약하고 못됐는지 자 보입니다. 너 내한테 싫어요 눌렀지? 아이고 대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욕을 해주고 싶은데 그래봐야 제 얼굴에 침 뱉는 걸 거고요. 인생 그따구로 살지 마라. 내가 무료로 돈 10원 안 받고 1년 반 동안 목에 핏대 올려가면서 맞은 거는 본전이고 틀리면 마음 상해가면서 마음 고생해가면서 참 한숨 못 자고 뒤척이는데 왜 싫어요야 자식들아. 손가락 확 부사불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요. 지인들에게 SNS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들을만 하시다면요. 무료로 저만큼 오랫동안 하고 퀄리티 있는 사람 잘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K였습니다. 내 니 눈 딱 I'm 닥터 K야. I'm 닥터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